가자! 밥 먹으러, 얼른 와!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옥상!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야, 여기 올라오면 거의 등록해야 되는데. 창문어 넣은 라면 먹었잖아요, 여기서. 예. 창문 형도 여기서 그거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라면 먹고. 맛있었어. 그래, 그래. 거기야, 여기야. 아. 라면 맛집이었죠. 아, 회원 등록했어, 여기서. 네. 맞아, 맞아. 야, 우리 아지트야. 어? 불길한데 이거. 뭐 불길해. 상무 형도 여기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라면 먹고. 그래 그래 거기야 여기야. 아 얘 네. 아, 닭이야 이번엔 또. 삼계탕 하는 거예요? 어 삼계탕.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최고한 관장이 닭을 추가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끓여주면 아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삼계탕을 좋아해요? 전혀 안 좋아하죠. 이게 또 치킨 사업으로 한번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 모양만 봐도 진짜로 그때 정말 진짜 안 먹거든요. 잘못 공략했네. 아 잘못 공략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만 그만 넣으셔야 돼. 왜냐면 지금 아니야 충분해. 너무 지금 사우나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뭐야? 나 그런 이건 뭐야? 나 그런 느낌 받더라고. 이 안에 넣어서 하는 거네. 형 이 안에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넣어서 끝나. 전시회 되니까. 네, 너 이거 빨리 맞춰야지 지금 어떻게 해. 아, 미안하세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아,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 언제 건너네 이거를. 홍수 때 떠다니는 거. 아무 가지 같잖아요. 형, 예전에 저기 저희 집에 큰 홍수 온 적 있을 때 한번 떠내려왔을 때 여기 됐어요. 엄청 몰려있어. 저희 가끔 돼지 떠있고 막 그러잖아요. 닭이 떠있네. 닭 떠있네. 다 때려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실 예전에 요식업을 하셔서 그런지 대충 좋아하는데 맛은 있어. 아, 언니, 뭐야, 군대도 이렇게 한다, 요즘에. 야, 먹어보고 얘기해. 니들은 성광이 결혼하니까 어때? 괜히 섭섭한 거야. 왜? 혼자 남은 나는 얘들한테 절대로 사적인 전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부남한테 전화 절대 안. 오는 거는 봤는데 하지 않아요. 아, 다 결혼하셨구나. 근데 얘가 유일하게 그래도 총각으로서 아무 때나 전화하는 친구인데 얘까지 가니까. 이제 그 전화를 동훈이한테 하면 되겠네. 네? 이제 그 전화를 동훈이한테 하면 되겠네. 네? 야, 그럼 잘 되면 헬스장에서 결혼하는 거야? 그래. 우리 계단 딱 내려가면서. 유부남들 전화기 전이야. 쟤는 그렇게 덤벨 던지네. 덤벨 던지고. 머리 딱 막. 내가 하나 뭐 조건을 달면 45세까지 혼자 있으면 얘기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혼자, 혼자만. 고민한다. 별 생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옆에 있지 않을까요? 없어도 그냥 혼자 있지 않을까요? 야, 말을 되게 빨리 갑자기 잘하시네요. 없어도 그냥 혼자 있지 않을까요? 혼자 이고 싶은 걸로. 야, 근데 아까 원효 뭐 들고 다니신 거야, 아까? 우리 유부남들은 사실 아내들이 좀 챙겨줘요. 아, 좋다. 네. 내 이럴 줄 알고 갖고 왔다니까. 아, 이 자식. 아~ 이거 새로 나온 묵은지라서. 어? 아, 그 난리난 김밥집. 아, 네. 맛집이에요, 맛집. 그 묵은지 김밥 맛있어. 우와. 우리 와이프가 또. 뭐야? 이 집 엄청. 뭐야? 도시락을. 와. 아니, 3단. 와. 뭐야? 와. 그래, 김밥에는 와. 토마토야. 김밥. 이게 순환이다. 야! 그래, 맛있다. 목매인다, 목매. 목매니까, 뭐야? 우리 와이프가 싸준 거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되겠네. 이래. 자, 샐러드. 어울리네. 조합이 좋다, 야. 다 싸운 거야? 야, 이래서 있으니까. 아내 자랑. 야, 이래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 어? 아, 이제 나의 미래다. 곧 그렇게 도시락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경환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근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딱 생각이 들면, 그런 이런 상황 생각 들면, 엄마가 생각나거든. 하, 집에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엄마한테 샐러드 사주세요. 이렇게 똑똑해. 여자친구를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잖아. 어. 엄마 3까지 있잖아. 엄마 3까지 있어. 엄마 3까지 강남 엄마, 강북 엄마, 칠촌 엄마, 엄마, 일산 엄마. 강원도 엄마, 부산 엄마. 압구정은 3까지, 압구정은 3, 다시 2도 있더라. 3-2는 뭔 뜻이냐? 나 그거 뭐야? 3-2면 두 번이에요, 지금. 내가. 결혼을 오래 못한 이유도 다 너희 때문이구나. 잘 먹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그니처.
아, 맛있다, 이거. 볶음볶음. 근데 저 상태 한 번 보면 안 돼요? 그 누가 시켜서 저런 게 아니에요. 혼자 배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일이 어딨어요? 아, 이렇게 먹어 살이 안 쪄요? 그래? 먼저 먹어. 팔도 펴야지. 아, 경환이도 한 10회 정도만 딱 배우면 되겠다. 아유. 포장지도 못 받게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얘기하고 그때 먹고 있었구나. 아, 누가 잡으러 와요. 두 개씩 넣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일식을 아예 안 해요, 두 분은? 못 먹죠. 지우 같은 경우 특이도. 지우가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몰랐어요. 야, 고구마 되게 많이 먹는다. 어, 고구마 어, 저거 어떻게 먹어요? 어. 건져내냐 이거는. 와, 김 올라오잖아. 야, 좀 됐다. 올라 됐네, 됐네. 그렇죠, 그렇죠. 자, 기다려봐. 배급. 자, 와, 크다. 주세요. 자, 자.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먹으라고. 아, 올려줬어. 물에 나뭇잎을 끼워주듯이. 많이 들라고. 건더기도 아, 많이 줄게 내가. 건더기도, 건더기도.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가시 찌르겠어요. 가시 찌르고, 계속 발목이 들어, 저한테. 아주 훈련됐다고. 성광이 많이 먹어. 어? 성광아. 나무도 확 많이 넣어주니까. 나무예요, 이거? 야, 이거 그거 나무예요? 어. 와, 한 마리씩 먹는 거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좋다. 나무다. 나무가 싶더라고. 가게 하시면 나무가 계속 싶어요. 사장님 정말 나무 아니야? 엄청나죠. 나무탕에 나무탕. 오메 오메 저게 뭐야? 야 이거 진짜 나무인데. 이거 진짜 딱 아니, 먹어봐. 장난. 어우. 맛있겠다. 하다 너무 큰데. 이거 가래 떡인 줄 알았어. 아 너무 웃기다. 어떻게 끓인지 보고 해줘. 너 좋아하는 거 딱 있어, 봐봐. 뭐야? 어? 아,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저게 맛이 없으니까 이걸로 꼬시네. 아니야. 네? 스프는 안 넣죠? 스프 넣지. 와! 진짜 현실을 아세요, 믹스. 이럴 거면 아령도 넣어요. 아, 어? 소고기라뇨? 설정하는 거 아니야? 와. 닭고기, 소고기, 라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국물이 진하지 않았어요? 네? 국물이? 어땠어요? 입력이었어요? 인식력 노력을 했어요, 먹으면. 아. 김밥이 낫지? 마술이다, 마술. 아, 두 줄을 먹고, 아, 그냥 볼 때만도 놀란다, 진짜. 이거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아, 와, 다 남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성호 씨 입이 짧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걸 해주는데, 아, 닭 트라우마. 이 와중에 끊임없이 드신다. 진짜 잘 먹는다. 와.
거의 두 마리 드시더라고. 제 것까지 먹었으니까. 와. 냄새, 오, 작다. 라면은 진짜 거부할 수 없어. 아니, 라면을 잘 끓여, 그리고. 성광이 한번 먹어볼래? 진짜 일로 와봐. 아, 진짜로. 와, 무조건 성광이 1번이네. 아, 진짜. 야, 너 안 되겠다. 대회 나가야겠다. 뭐 얘기해. 먹어, 보고. 성광이 고기. 야, 1번. 야, 고기 배고자도 되겠다. 그래, 자. 스테이크. 어때? 와, 닭고기에서 소고기 맛이 나네. 퓨전 요리네. 아니, 닭고기도 들어갔고 소고기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기를 자르는데 고무를 자르는 듯한 느낌. 아, 예. 가죽바지 자른. 가죽바지 재단 소리 났는데. 바지 단주일 때. 저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스테이크?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빠진 거야.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씹다가 이 나간다니까, 진짜로. 거의 고무가 됐어요. 아. 설마. 와. 와. 넘사벽이다, 진짜. 어떤 맛이에요, 동훈 씨? 한방 라면 맛이야. 한약 맛이 나요, 라면에서. 와, 또 고등이 나왔어요. 프로 드라마 때부터 OST가 많이 나와. 진짜. 그러니까. 아우. 씹지 않으신 분이 넘기시는 거예요? 몇 번 안 씹어요. 딱딱 굵어. 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우리 남편이 단말기 귀 보다가 없어졌어. 구멍 가게 가서 라면 먹었어. 라면 먹다가 잘해. 방송에 나오는 그 걸맹이 모습은 다 담지 못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 아, 맞아, 맞아. 먹다가 눈이 살짝 돌아가요, 이렇게. 너무 흉흉스러워서 안 되버려. 그래서 못 담는 것 같은데. 그 눈이 돌아가나 나. 그게 결혼인데. 이거 진짜 감사드리죠. 야, 근데 너희들 대회 안 나갈 거야? 너희 둘은 왜 안 왜 자꾸 웃고 오시는 거야? 니네 우리 이기려고 그러는 거지. 마음파이브가 다 같이 대회에서는 그런 모습 나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성광이 같은 경우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둘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 운동하고 있잖아. 해야 돼. 영진이도 건강 때문에 또 그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럼. 같이 나가는 게 좀 의미가 있지. 그럼. 밑에서 운동 가르쳐 밤매기 했는데 결과 이거야? 아,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을 때. 분위기를 너무 만들었어, 하게끔. 어, 다 쳐다보고 있어. 대구, 신방 같이 나오면 되겠잖아. 아니, 이렇게. 대회는 나갈게. 대회는 나갈게. 대회는 필라테는 아직 결정을. 대회 나가기란 거예요? 이럽시다. 선택이 너 대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아니었어요. 대회 나갈 거야, 필라테스니까 뭐 하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인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냥 결론을 딱 내자. 일단 우선 시작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얘기하자. 어, 대체 얘기해봐.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아, 됐어. 마스크 잘 벗습니다. 아.